안녕하십니까, 우찌님 여러분. 코땡땡으로 격리 기간 중에 우버이츠 체험한 기간 3탄으로 먹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점이 정말 다양해서 어느 곳이나 시켜서 먹을 수 있답니다.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. 크리스마스라 크리스마스 트리도 되어 있네요. 예쁜 소녀가 신문을 잘 보고 있네요. 타카푸나 더 플레이스라는 곳이 거의 단골이 되었어요.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육개장과 제육볶음을 시켰어요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왔어요. 한국과 맛이 똑같냐는 질문을 하시는 유치님들이 많은데 굉장히 한국처럼 잘 맛을 내신답니다. 육개장의 빨간 국물과 제육볶음이 정말 맛있었어요. 저희는 여기서도 거의 한식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집에 안에 있으면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잘 먹고 있답니다. 제육볶음을 텃밭에 있는 상추와 잘 싸서 먹었어요.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버거킹에서 햄버거도 시켰지요. 킹박스라고 해서 감튀와 햄버거가 있는 세트가 잘 왔어요. 아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. 아들이 좋아하는 동네 방가로 커피숍을 보여드리겠어요. 단골 커피숍이랍니다.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이지요. 방갈로에서 커피도 왔어요. 우리 집 텃밭에 깻잎이 잘 자라고 있어요.
그래서 커피 광고 찍는 놀이를 한번 해봤어요. 옆집에 키 할아버지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. 근데 잘 모르셔서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. 아들이 좋아하는 자리예요. 이곳에서 나무 그늘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참 좋답니다. 바다가 보이는 카페예요. 제가 참 좋아하는 자리지요. 저 멀리 바다가 보이지요. 아들이 교육받고 있고 속해 있는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네에서 사랑방처럼 모여서 계신 원장선생님께서 명관이를 너무 예뻐하시고 잘 보살펴주고 계신답니다. 미술 강사 선생님 얼굴도 보이시지요? 이곳은 환경을 생각하는 지역사회 모임인데 명관이의 그림을 잘 늘 칭찬해 주시고 명관이를 잘 돌봐주십니다. 이곳에 있다 보면 이웃 간의 정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. 나이 드신 할머니들께서 우리 명관이를 정말 좋아하셔요. 지역사회의 할머니들의 예쁨을 모두 갖고 있는 명관입니다. 이곳에서는 키위분들과 마오리분들과 흑인분들, 동양인들이 모두 잘 모이는 모임이 많아요. 인종에 상관없이 명관이를 다 예뻐해서 저는 참 좋답니다. 이곳에서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환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쌓고 참 좋은 교류의 장입니다.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걸어놓은 작품입니다. 귀여운 작품도 보고 계십니다. 환경을 생각하는 작품이지요.